네, 역시 또설 전까지 음주운전 단속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예. 꼭 한잔 하셨으면, 입에 대셨으면 무조건 별들이와 당연하죠. 함께 예, 안전하게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속보를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리고 김영선 선생님 만나볼게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그다드에 대사관 밀집 지역, 여기 이제 그린존이라고 하나 봐요. 예, 대사관 밀집 지역이 또다시 로켓 공격을 행사했다. 이런 게 이제 AFP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8일, 현지 시각으로 8일 밤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두 발이 떨어졌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미 대사관 등 각국 공간이 밀집한 곳으로 고도의 보안 지역이다. 만약에 이게 미국 대사관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그건 뭐 무조건 전쟁 아닙니까? 여튼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또 정밀하게 피해가게 잘 쌌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제 우리 그 어제 중동 전문가하고 전화 연결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좀안 믿었거든. 아마 이란은요, 미국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쏜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 안 죽이려고 쏘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80명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요?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죽고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로켓포를 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예, 네, 그 예전에도 그 학생들 싸울 때 보면 네. 일부러 벽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났다는 건 보여줘야 되고 내 손에 피났다. 내 손에 피났다. 다음엔 가만 안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셔봐야죠. 네. 이분이 여의도에 들어올 때 여의도 전체가 술령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장년이시죠.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목소리도 좋아. 어떻게 이럴까요? 뭐가 단점입니까, 우리 센터장님은? 아,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아, 없어서. 단점조차 없다. 좀 건방진가요? 여기에 이제 단점인 아, 것 네네.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진단을 해봐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뭐 정세 국제 정세는 이제 많이 저희가 좀 뉴스를 통해 접했으니까 네. 뭐 시장 상황을 또 우리 센터장님이 좀몇개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었고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 펀드매니저들에게 정말 전화를 많이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드린 조언이 예. 좀 연합뉴스 좀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렸거든요. 왜콕 찍어서 연합뉴스를 보세요? 주변에서 네. 정말 마치 진짜 전쟁이 임박한 듯한 네. 그리고 문제는 당장 우리 그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수십 년째 경험을 해왔던 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점을 먼저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연합뉴스 이제 속보 같은 계속 보면서 막 그렇죠. 흥분하지 말아라. 요즘 보게 네. 되면 꼭 마치 CNN 같아요. 뭔가 엄청난 우리가 잘 몰랐었던 소식이 막 속속 전해지는 것 같은.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미사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흔한 일이었을 거거든요. 뭐 그쪽에서 피격하고 이런 뉴스가 한두 번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뭔가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투자자들을 많이 조금 좀 의식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금 거리를 좀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아, 드렸어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그 언론, 미디어와 언론은 모든 악재를 똑같은 악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저도 이제 세미나에서 그 자료를 언급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리스크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네 가지에 따라서 네. 그 리스크가 경제에 머무르는 존속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적이면서 국지적인 리스크가 있는데요. 네. 이 리스크는 빠르면 하루, 길면 3개월 이내에 소멸 가능한 리스크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 그래서 센터장님이? 아니, 이 내용은 그 과거 그 2017년도에 네. 맥커리에서 나왔었던 아,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악재는 짧으면 하루, 길면 3개월 안에 소멸이 되는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의미는 실질 경제 활동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는 가계의 소비라든지 네. 기업의 생산 활동, 기업의 투자 활동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라면은 이런 변수는 3개월 안에 사라진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었던 악재가 네. 뭐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역에서의 독립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외환 위기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사실 이런 악재는 뉴스로 접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뭐 금융시장에 뭔가 큰일이 나는 것 같네 라고 하지만 당장 우리가 씀씀이라든지 뭐 기업이 공장을 돌리는데 변화를 주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 국지적으로만 그렇죠. 영향을 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네. 조금 전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에 영향을 주거나 네. 생산을 조금 중단 내지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재가 등장할 경우 네. 이런 거가 이제 그 유기적인 악재라고 이제 의미를 두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최소 1년 정도는 유지가 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영향을 줬었던 것이 바로 무역 분쟁입니다. 아. 네. 무역 분쟁은 좋죠, 초기에는 아 이거 별거 아닐 거야. 뭐 트럼프가 저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합의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이걸 질질 끌면서 결국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이 감소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1년 이상 지속되는 변수라고 이제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위험. 이거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이런 변수가 이런 악재의 그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이제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거는 1년 이상, 2년 이상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같은 IMF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 외환이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를 우리가 따져서 생각해서 보면 네.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네.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가는 하락을 하고. 환율도 하락하고 뭐 다시 금리는 떨어지는 그러네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과연 실질 경제 활동에 과연 변화를 일으켰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산시장의 가치 조정을 만들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상황과 추세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 사안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의식할 부분이 아닌 또 2020년 연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변동 상황에서 시장 진입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등을 강조해서 조언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2018년 중반에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분쟁을 일으킨다. 네. 근데 그 후에 우리가 봤던 TV 광경은 대체로 뭐 미국 대표가 중국 가고 중국 대표가 백악관 가서 얘기하고 이런 뭐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사실은 악수하고 협상하고 뭐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은 지금 김 센터장님 해석대로 하면 그냥 좀 지나가야 될 일인데 화면에 나오는 거는 막 터지고 뭐 미사일 쏴고 막 그렇죠. 빨간불 터지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거기다 어제 뭐 진짜 오비기라고 막 비행기 떨어지고 막 그래 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와 이건 진짜 망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겁을 확 먹게 되는군요. 네.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향은 앞에 예를 들었던 미중 무역 분쟁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네네. 정말 큰 악재인데 이거에 더 주의 집중을 단기간에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확전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선언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점도 실제적으로 그 악재를 전혀 뭐 부정하자는 말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단순히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 상황만을 가지고 올해 연간 전체 우리가 바라봤던 자산시장과 투자시장에서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필요까지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네. 뭐 전쟁에 대한 방식이 뭐 아마존의 택배를 활용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뭐 구글이 해킹당하거나
이런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지 않고 단순한 군대 군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뤄지게 되었을 때 당장 이것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극히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택배 얘기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이디어를 또 이미 알고 있겠죠. 사실 뭐 그런 사안들은 이미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되어 있고 그럼 진짜 아마도 많이 빠지겠네. 진짜. 뭐 이런 문제 등은 뭐 미국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한번 시나리오에 우리가 세워둘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좀 복잡하죠. 소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당연히 그건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잘 분류를 해서 아, 지금 이 리스크는 아,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다. 혹은 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걸 잘 판단을 해야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태도를 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네. 아, 시장을 또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너무 주관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안전자산으로 도망치자 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그러면 뭐 지난해에도 금수익률이 좋았고 올해도 최근에도 또 금 시세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동시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이 강세로 전환됐다는 얘기들도 전해졌습니다. 네. 문제는 올해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커지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이 약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채권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네. 안전자산으로 도망칠 때가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중독 리스크잖아요. 중독 리스크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오일 쇼크 또 확장해서 보게 되면 인플레 리스크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동에서 뭐 터졌다고 하면 기름값 엄청 올라갈 거예요. 다들 네. 걱정들 하시는 부분은 네. 그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지금 올해 정책 스탠스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를 준비했고 그 경기 침체의 실체를 인플레 리스크가 아닌 디플레에 대한 걱정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놨거든요. 이 상황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커지게 된다라면. 올해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좀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질 수가 예. 있게 되고 네. 이 상황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한 강세 다시 말해서 금리에 대한 하락이 유도되는 것이 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지금 도망쳐봤자 네네. 쉽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금리 하락이 연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그렇게 네.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오히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보다는 위험자산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이슈다라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 선생님 말씀을 쭉 이제 정리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야 연초에 오히려 살 기회 준 것 같다. 네, 그렇죠. 약간 이 겁먹은 물량들 있잖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 원래 이 장에 도움이 안 되는 물량들이라서 이거 다 터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요. 지난해 말에 코스피가 어느 순간 22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증권사들이 2400, 뭐 2500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저도 박스권 전망은 하지만 21년 확장하면 네. 2600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뭐 보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연초부터 이슈가 뻥뻥 터지면서 지수가 내려가니까 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아 이거는 올해 또 틀렸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내부에서 어제까지 시장이 우리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점검하면 네.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 이란 이슈가 등장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수급의 밸런스가 더 크게 무너졌었던 것이 이유가 됐어요. 특히 기관 매도가 어제까지 1조 5천 원이나 5천억. 해가 바뀌면서 네.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매도가 지난 12월 달에 기관이 한 2조 7천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배당 수요에 의한 자금이었었고 이것이 금융투자에서 지금 계속 정리되면서 오늘 옵션 만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정리가 될 물량들이었었던 네. 겁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한 오전 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한 2천억도 안 팔았는데 네. 거래소는 1.5% 그리고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네. 이거는
탈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자가 없다라는 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네. 더 큰 문제였었던 네. 거죠. 그래서 아, 그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전해지는 여러 가지 속보와 뉴스에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가급적이면 뉴스를 조금 거리를 더 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기관의 매도는 어차피 스케줄상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다른 날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평상시대로라면 종목별로 개인이라든지 외국인을 바치고 그랬는데 그 매수가 쑥 줄어버리니까 쭉 빠져버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코스닥 시장에 연출이 됐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뭐 누구 하나가 가파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고만고만하게 한 2% 3% 4% 네.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네. 결국 기계에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관점 지금도 우리 그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란발 위기를 너무 일회성 위기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유가와 관련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산유국 쪽에 예를 들면 UAE라든지 뭐 혹은 옆에 있는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확전이 됐을 경우에 지금 예전에 비하면 중동의 어떤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가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쭉 올라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회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이런 쪽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국지전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궤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공급에서 시작되는 가격 조정과 가격의 비정상적인 시세와 예. 수요에 의한 비정상 시세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가정할 때 현재 유가의 공급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예. 지난 2년 사이에 산유국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유가가 이 정도였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이란발 이슈와 관련된 부분 등이 어떤 공급단에 있어서의 리스크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감산 이후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는 정상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회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이 과정의 수혜를 과연 누가 볼 것이냐. 결국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면 첫 번째로 수혜를 보게 되는 건 미국이죠. 그 기름에 대한 수출 비중과 자금률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국이 첫 번째 수혜를 보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도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도 그동안에 저유가 상황에서 상당히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왔었던 부분인데 유가가 네. 올라가면 이런 나라들도 또 괜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급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조정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4년에서 2007년 때와 같은 수요에서 촉발된 유가 상승. 이거는 사실 통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이때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아주 강한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기업이나 가게는 상당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수요에서 촉발된 리스크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 등과 같은 부분 등은 충분히 국제사회가 조정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든지 맘먹으면 더 증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63달러로 밴드를 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유가는 지금 상당히 이제 균형 상황이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많이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만큼 물가에 대한 기복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커질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에서 네. 우선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빈 살만이 제일 좋아했겠어. 아, 아람코 상장했는데. 아, 이거 웬일이요, 트럼프 형.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런 저 회사 아람코 같은 데는 저 막 주가 막 올랐습니다. 아니 뭐 거기는 딱 단일 제품 하나밖에 없는 회사인데 뭐 유가 올라가로 연동돼 있죠. 네. 그럼 저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유가에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가능해졌습니까? 사실 과거에는 사실 그런 로직으로 접근을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그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현재 시장 경제의 어떤 밸류 시프트가 이동을 한 상황이고 네. 그런 단순한 원자재 제품 가격에 대한 연동된 그 이익 기복이 예전과 네. 같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 보여줬었던 움직임이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전개되는구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올랐고 나머지는 다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가 보여주 이런 그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서 생겨나는 자본의 양극화 이거를 더 먼저 고려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네. 매크로 논리에서 유망업종이 등장하기보다는 앞으로 변화된 시대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관점이라는 거죠.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지금 성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IT에 대한 그 투자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해부터 조금씩 그런 그 IT 기업들 우리 국내 IT 산업과 모습을 조금 같이 하려는 산업 등을 살펴보게 되면 경기 소비재 쪽이었었어요. 경기 소비재? 네. 뭐. 첫 번째로는 자동차였었고요. 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유독 덜 빠지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들이 좀 덜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오히려 선택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져봤자 네? 작년보다 좋아지는 것이지 2017년, 18년 때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하이닉스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시장은 밸류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방향성만을 보고 나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방향성이 IT와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그 분포되어 있는 산업이 네. 현재는 경기 소비재 쪽이다라는 점을 가정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IT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뭐 폴더블 이슈도 있고 또 5G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와 그 외 2018년도 초까지 있었던 바이오와 그 외처럼 지금 약간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IT 섹터 내부에서의 어떤 이 계열화를 좀 해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있긴 한데 계속해서 어떤 테마든 간에 이 IT 쪽의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올해 한 해를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최근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센터님 사실 뭐 새로 뭔가를 사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엄청 많이 오른 것보다는 좀 덜 오른 네. 사고 싶죠. 투자자는 네. 사는 네. 게 조금 마음 편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떤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성장에 대한 어떤 시각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정책 방향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는 될 거고요. 하지만 성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임팩트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등이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칼럼을 쓰면서 어떤 그 기고 칼럼을 쓰게 되면서 경제는 일본화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대만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썼었던 적이 있거든요. 경제는 일본화되고 주식은 대만화되고. 네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만 주식시장이 30% 가까이 올랐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7%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 둘의 차이를 만들게 된 주요한 이유를 보게 되면 네. 대만 주식시장에서는 IT 비중이 5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6%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IT가 올랐고 뭐 지난해 반도체 경기 꺾인 거 반도체 기업들 실적 꺾인 거 대만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대만 주식시장은 30%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덜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시총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에 대한 차이에서 그런 부분 등이 비롯됐다라 보거든요. 그런데 대만이 지금 IT가 대만 주식시장에서 IT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이 52%인데 네? 이 나라도 10년 전에는 30%대였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얘네들은 50%대까지 갔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차지한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는 애플이 많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와 IT 기업들의 어떤 특성 등을 이해해서 보게 된다면 네. 우리 IT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30%대에 머무를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50%대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면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반도체 주식 등의 주가에 대해서 아, 뭐 이제는 좀 무너질 때가 됐어. 쉴 때가 됐어. 네. 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아,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또 어차피 주가라는 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네. 비교 주가 개념으로 애플은 저게 몇 배를 받는 거야. TSMC는 그렇죠. 몇 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 투자자 단에서 아니 나는 어차피 삼성전자 외에는 뭐 예를 들면 국내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 뭐 해외 자꾸 밸류에이션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 4명 모이면 한 2명은 미국 주식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뭐 애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1조 몇 1초 2천억 달러? 이게 3년 전 좀 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대만화의 가정이 만약에 그 트랙으로 들어갔다면 네.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여지가 그렇죠. 룸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앞서 거죠. 이제 유가 플레이 관련돼서 언급하셨는데 네. 그거와 연결되는 관련된 산업 등에서 대표 주자들을 보게 되면 뭐 포스코라든지 우리 정유사들 뭐 이런 것들 기업들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 20년 사이 이 기업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렇게 한번 그 레코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에서 예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별로 기업이 10년 20년 전 대비 그렇게 바뀌었다는 느낌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 것만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성장과 이런 부분 등이 얼마나 보였느냐는 네. 조금 의문이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에서의 나타나 그 이 투자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를 자꾸 부정하지 말자라는 점 등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끝으로 저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방산주요? 네. 우선 방산주를 이벤트 개념에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벤트와는 조금 무관한 관점에서 좀 좋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랑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료되고 네. 이제는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 나라별 자주성과 독립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의 의존도를 너무 키워놨을 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라든지 또 여러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종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좀 지구 들어가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의 어떤 자주성을 조금씩 키워나가야 될 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런 그래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본다라면 네. 방산주에 대한 개념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고 너무 북한이나 이런 중동발 악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에 따라서 아 이거는 기회이다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국제정세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로직을 조금 대입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미국 듭니다. 미국 주식 중에 주요 주식 중에 아마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2, 3년 트럼프 취임 후에 가장 랠리를 한 주식이 뭔지 아세요? 개별 종목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취임 이후에. 네. 주요 종목 중에 록히드 마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세계 1위의 방산 주식이잖아요. 네. 네. 그 차트 한번 내가 몇 달 전에 차트를 한번 와 이거 샀어요. 그 단순한 얘기인데 아까 지금 우리 김영현 센터장님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거 종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지전 내지는 국가 간의 어떤 굉장히 갈등 구조로 간다는 얘기니까 자국을 방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마인드가. 그런데 국내 방산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국내 방산의 유일한 소비자는 한국 정부거든요. 그렇죠. 민간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산 뭐 제품을. 네. 그럼 한국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국방 예산은 네네. 국회 통과를 해서 국방 예산이 생기는 건데 그 국방 예산을 자꾸 누가 갖고 가냐면 트럼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아, 미국 무기 사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너 방위비 분담 뭐 다섯 배 안 하니? 그러면 오케이 좀 깎아줄게. 대신 로키드 마틴 거 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최근에 일본의 어떤 행보를 놓고 보면 네. 사실 우리 상당히 거슬리잖아요. 네. 아베 총리가 막 네. 개헌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하게끔 만든다. 네. 사실 이웃 국가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거슬리는 변수인데 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개헌을 통해서 그런 전환을 했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농산물 수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게 하다 보면 네. 어떤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의 출구를 마련하기 맞아요. 위해서 개헌을 통한 그런 부분에 네. 그 어떤 그 무기 수입에 대한 길을 여는 출구를 여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예. 국제 정세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한 경우는 좋은데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어쨌든 우리 방산업체 중에 다른 나라에 네.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네. 오케이. 아, 예, 그렇습니다. 예. K9 자주포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좋다고 하는데 뉴스는 자주 접합니다. 네. 네. T50.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까요? 그러죠. 네, 우리 김영렬 선생님. 밖에서 또 곽부장이 또 기웃기웃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